안녕하십니까, 이예란입니다. 오늘도 역시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 관련 뉴스들을 따끈따끈하게 알려주신 우리 마타나베 미카 교수님을 모시고 또 일본 쪽에서 들려오는 중요한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언론은 죽었습니다. 한국의 언론은 해외에서 바라보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이 여러 나라들이 한국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정책들, 이런 여러 가지 그 한국에 대한 이런 이슈들을 운정권의 입에 맞는 것만 보도를 하고 나머지는 다 보도 통제로 인해서 보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해란 TV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단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타나베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독자들이 엄청 좋아하십니다. 아, 교수님께서 이렇게 때마다 시간마다 이런 그 따끈따끈한 일본 말 소식을 전해주시기 때문에 좋아하시는데 오늘은 어떤 네, 소식이십니까? 오늘 그 오정 일찍이 그 일본 아베 총리께서 그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기로 이렇게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 갑자기. 네, 갑자기. 왜 그러시죠? 그 전까지는 굉장히 그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아, 그래도 참석해야 된다는 그 당내, 그 자민당 내에서도 아주 치열한 그런 그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아베 총리도 직전까지는 결정을 좀 미루겠다고 해서 계속 상황 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갑자기 가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우, 뭐 특별한 일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다가 또 펜스 부통령이 이렇게 좀 강하게 발언했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디까지나 그 북한에 압력을 주는 이 반침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절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직접 정상회담을 열어서 정상회담에서 직접 문 대통령께 이야기를 하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아, 오신 아베 걸로 총리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방문하셔서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방문하시는 겁니까? 물론 국내 사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국내적으로는 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직접 보여주겠다. 그리고 뭐 소녀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직접 하겠다. 그리고 올림픽을 물론 그 일본 선수단을 그 격려한다는 그런 면목도 있지만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어떤 담판 같은 거를 하러 오신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 경우에 아베 총리가 오셔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그 정상회담이 뭐 순조롭게 되지 않는 경우에 일본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이미 사실은 자민당 내에서는 그 한국 정부도 거의 못 믿겠다. 네, 그런 의견들이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아, 이미 그렇구나.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뭐 미국, 일본, 그리고 차라리 거기에다 중국, 러시아까지 같이 이렇게 결정? 농의를 해서 결정해야 된다. 왜냐면 한국은 빼고?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전에 그 아베 총리께서 직접 와서 한국에 와서 그문 대통령을 만나야 그런 면목도 서고 그런 부분이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요, 그 아오야마 시게하루 자민당 아, 참의원이시고요. 참여하시고. 굉장히 아베 총리하고 가까운 분입니다. 그 그러시군요. 아베 총리가 아주 아주 진짜 했었던 그런 그 보수 언론인 출신의 위원인데요. 이게 그
립도어 뉴스에 네. 나온 그 22일 날에 나온 기사입니다. 근데 이 그 아오야마 의원은 아베 총리는 절대로 평창에 가면 안 된다. 아, 이렇게 주장했던 분입니다.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반성해서 그런 발언을 아주 강하게 했었는데, 예.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저기 남북 뭐 저기 유화 그런 융화 무드, 융화 분위기 사이에서 그 북한이 이렇게 올림픽에 참가하기가 결정됐고, 여러 가지로 그 급속도로 북한이 주도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네. 새롭게 여러 가지로 뭐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결정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분이 하신 이야기가요.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탄핵 당한 배경에는 북한 공작이 있다는 것은 있다는 것이 점점 확실해지고 있다. 아, 그랬어요? 예, 예.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삼파 반성에서 이거는 지금 한국에서 했습니다. 처음 나온 거예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배경에는 북한 공작이 있다는 것이 점점 그 확실해졌다. 아, 그럼 일본에 이런 정보들이 있는가 보군요. 네. 그렇군요. 여기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그러니까 이분 발언이나 아오야마 의원의 발언인데, 한국의 대통령과 청와대 해석에 북한 공작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지식인 세계에서는 상식이다. 아, 네. 심각하네요. 예. 네. 그것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표면에 나왔다는 것이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세계가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보는 눈은 어리석다라는 것이 확실하다. 예. 한국의 그 불명예다, 그러니까 나라 망신이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한국과 싸울 이유는 없지만 싸울 필요는 없지만 군사적으로 연계를 해버리면 그 기밀 정보가 바로 북한 쪽으로 들어가고 넘어갈 것이다. 때문에 그것은 뭐 무엇보다도 확실 명확하다. 아, 그래서 미국, 일본 중심으로 해서 중국,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상의하는 것이 나은 정책이다. 아, 이분이 지금 이 라이브 더워 여기에서 말씀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상파 방송에서. 그러니까 죄송하는 이야기지만 그 어느 정도는 한국을 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일본 여론도요, 그러니까 북한을 못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까지 못 믿겠다.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지금 정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고통 당하는 것이 국민들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세이프 가드가 발동됐죠. 예, 이제 멀지 않아. 아직은 뭐. 삼성 LG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이 과세가 물려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히 말씀하셨죠. 그 무역 제재라고 하는 이 협상 카드가 당신에게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베 총리께서 이제 이 일본의 이 자민당 네네. 이 참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으면, 이게 뭐 참의원 한 분의 얘기가 아니라 일본 그 정치계의 이 뭐 의도가 여기에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대한민국이 이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유 진영의 국가들, 일본, 미국, 우리가 중요한 동맹국이었는데 이런 국가들과 될수록이면 담을 쌓고, 이 전 세계적으로 깡패라고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이라고 지탄을 받고 있는 김정은과만 야합을 해서 지금 펼치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과연 무엇일지 정말 참으로 걱정이 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베 총리는 그 이렇게 개막식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결정을 내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이런 의견들이 많았었고 네. 또 여론, 일반 여론도 참석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의견도 많았었는데 네.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질 각오로 이렇게 그러면 아베 총리가 이번에 평창 올림픽에 오셔가지고 중요하게 승부를 내야 되는 또는 결정을 지어야 되는 네. 중요한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오야마 위원이 그 아베 총리에게 끝까지 이렇게 그 참석을 개막식 참석을 그 반대했었는데요. 네. 이것은 그 한국 결코 그 한국을 극화적으로 경시하거나 평창 올림픽을 경시하는 것은 아니라. 아니라 네. 뭐 미국도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푸통령의 네. 펜스 푸통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벽을 맞춰서 아서 그 부총리만 참석하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에 네. 그 선으로 이렇게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그런 의견들이 네, 많았었는데 예.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총리가 국가 원수로서 오겠다는 것은 거기에 큰 결심이 있었다는 거. 그런데 겁니다. 또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 네. 아직 좀 봐야 돼. 이게 요즘은 예. 전광석화처럼 상황이 예. 바뀌기 때문에 예. 예, 뭐 이게 뭐 맞는 게 없더라고요. 예.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또 저랬다 하기 때문에 네. 뭐 북한에서도 갑자기 2월 8일로 그 네. 근 70년 예. 기념 은근절. 날짜까지 이렇게 변경하면서 2월 8일 날 예, 열병식을 하겠다는 것도 예,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예. 의미를 봐야 되는데 예, 예 그렇습니다. 어쩌면 아베 총리의 한국 방문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대한민국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노예가 되게 되어 있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네. 그게 가장 걱정이죠. 네. 네. 하여튼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일본에서도 그런 여론들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지금 뭐 대비 훈련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봤어요. 예. 네. 도쿄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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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세계는 이렇게 한국을 위험스럽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 솥 안에서 끓고 있는 이 물 속에 있는 이 서서히 익어가는 이 개구리들 신세가 된 한국 국민들만 만사태평으로 예,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문비어 선거를 부른다고 하고 예, 뉴욕에 전광판에 문재인의 생일 광고가 떴다고 해서 정말 이게 나라냐 생각이 네. 들고 있습니다. 아이고 교수님 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또 네. 이게 만약에 오해 무슨 특별한 뉴스가 있으시면 네. 급히 오셔서 좀 방송 좀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